뉴스 키워드입니다. 주식 배당이네요. 나스미디어고 지금 보통 주 한 주당 0.1주를 배당하는 이제 주식 배당을 결정했다.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. 지금 배당 기준일이 12월 31일인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KT그룹의 디지털 미디어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역대 최고 실적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실적 흐름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나스미디어 이야기 다시 또 나눠보도록 하죠. 네, 나스미디어입니다. 오늘장에서 나스미디어의 흐름을 좀 보니까요. 지금 2%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34,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좀 풀이를 또 해볼까요? 뭐 나스미디어의 0.1주 배당은 결국엔 연말 배당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. 현금 배당하는 게 있고 현물 배당하는 게 있는데 그냥 주식으로 배당한다는 것이고 0.1주라는 게 한마디 10% 배당을 하는 거겠죠. 지금 기준으로 친다라면 예. 엄청난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3%, 5%만 된다고 해도 높은 배당이라고 하는데 10%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렇죠. 거죠. 그리고 이것은 예. 현재 주식 수 대비한 거기 때문에 만약 주가가 좀 더 오른다면 더 많은 배당, 지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이니까요. 그래서 10%의 배당을 확정 지어주는 공시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 2% 오르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4분기 매출을 한 351억 정도, 영업이익을 11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나스미디어는 KT 계열사의 광고 대행 회사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KT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그 광고 관련해서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. 상당히 좀 호응을 얻고 있는 광고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여전히 계속해서 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 예.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또 지금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?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예전처럼 오프라인 광고보다는 온라인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. 온라인 광고, 뭐 TV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광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수익성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. 그리고 집중해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광고들이 또 장점은 뭐냐면 집중해서 그 광고비가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. 예. 타겟팅 광고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나스미디어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. 그래서 4분기도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,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, 모바일 플랫폼 관련된 광고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나스미디어가 상당히 안정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들 저는 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내년에 뭐 KT 관련돼서 치유가가 한 천억 정도 이상이 될 것이다.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KT 계열사이다 보니까 KT 관련된 계열 관련된 광고를 뭐 주력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. 뭐 삼성 관련된 거는 삼성물산 계열사가 하는 것이고 현대는 또 현대 관련된 거 이런 계열사별로의 광고에 그 전용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광고 수주 모멘텀은 저는 주가에 긍정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광고가 아주 많이 회복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해소가 될 것이고 지금 오미크론 자체도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있는 거 본다라면 저는 코로나는 내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뭐 치료제도 나오고 있고 백신도 뭐 추가 접종 잘 되고 있다라면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다. 그렇다라면 5개 광고라든지 이런 뭐 그 디지털 뭐 오프라인 광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익성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커머스 쪽으로 진출해서 또 실적도 굉장히 또 좋아졌다 이런 네.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3분기가 또 광고 시장에서는 비수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럼에도 호실적을 이어간다는 건 그만큼 좀 탄탄하게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좀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원래 4분기 후반서부터는 광고가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. 예. 4분기 후반, 지금부터죠. 지금부터 이제 1월 달까지는 또 이제 내년에 대한 어떤 그렇죠.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고가 많이 집행되는데 또 그 전에는 조금 이제 비수기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매출 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